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투명 줄넘기 동작을 굽은 어깨가 펴질 수 있도록 조금 바꿔서 운동을 진행해 볼게요. 상체부터 스트레칭하고 갈 텐데요. 양손을 깍지 껴서 뒤로 보내주시고 어깨가 펴질 수 있도록 어깨도 뒤로 살짝 보내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팔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천천히 내렸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위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상체를 숙이지 말고 쭉 어깨를 펼치고 팔을 뒤쪽으로 보내서 상체를 스트레칭해 줍니다. 살짝 내렸다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 쭉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보내서 팔을 들어 올려줄게요. 천천히 내려서 어깨 동작을 먼저 배워볼 텐데요. 양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해주시고요.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어서 허리 옆쪽으로 붙일게요. 옆으로 쭉 팔을 밀어주면서 손가락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펼쳐서 어깨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체 동작은 자연스럽게 제자리 걷기를 해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구부정은 어깨가 펴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어깨가 뒤로 펴질 수 있게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위치시켜서 펼치면서 걷기를 유지합니다. 자, 호흡은 지속해서 내쉬듯이 할게요. 동작으로 넘어갈 텐데요. 역시 어깨를 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투명 줄넘기를 잡듯이 동작을 하되 뒤로 돌리면서 움직여 볼게요. 줄넘기를 하듯이 한 발 한 발 교차해서 뛰면서 투명한 줄을 계속해서 뒤로 돌려줄게요. 어깨 관절이 뒤로 움직일 수 있게 손을 돌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줍니다. 호흡은 짧게 내쉬면서 진행할게요. 어깨 관절을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기 위해서 이번에 손바닥 방향을 바꿔볼게요. 양손바닥을 마주보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90도로 만들고 펼치듯이 동작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리 뛰기는 유지할게요. 손바닥은 마주보게 그리고 어깨를 펼치듯이 자 어깨가 펴지면서 뒤쪽이 자극되는 걸 느끼고 하체는 계속해서 움직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하는 움직임들은 어깨를 닫고 앞쪽으로 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닫힌 어깨를 열어서 상체를 조금 펴줄 수 있도록 동작을 구성했습니다. 팔꿈치를 허리 쪽에 붙여서 어깨 관절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서 어깨를 열어준다는 것에 집중해서 3분 동안 운동에 집중해 보세요.